대사파라 축구특별시 일주일 내내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도시 대전 그리고 대전 시티즌의 열정적인 사람들 대전이스타 라디오 여덟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C를 맡고 있는 유재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이스타 현장 팀장 김선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시티즌 언더 12세 이하 감독을 맡고 있는 김인호입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이제 두 번째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네. 카메라 위치도 조금 바뀌었고요. 아직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죠? 그래도 뭐 저번 주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아, 네. 오늘 좀 늦게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정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오늘 대본을 제가 네. 못 뽑아서 아. 어디서 뽑자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뭐 감독님 뭐 저요? 네, 또 강릉에서 오시느라 피곤하셨어요. 아, 어제 왔고요. 아, 근데 이렇게 시합을 한번 갔다 오면은 뭐 한 진짜 12시간 이상은 좀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오, 네. 12시간씩. 네, 가서 좀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고 있고 또 새벽에도 사실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향들이 가끔 있어서. 뭐 왜 들어오는 거죠? 뭐 이렇게 자기 전에 좀 아프거나 뭐냐 조금이라도 좀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 배 아파도 오고 뭐 조금 뭐 모기한테 물려도 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기한테 물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잠을 좀 많이 못 자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 좀 오래 자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얼굴이 좀 약간 붓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유소연 팀 성적은 괜찮았습니까? 유소연 팀 성적이요? 아, 예, 좀 이따 다시 얘기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저희 뭐 시티즌 경기가 있었긴 하지만 요즘 또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방송 당일 지금 현재 당일날로는 2일 전이에요. 개막이 2일 전이고 네. 우리나라의 첫 경기는 18일 수요일날 오전 7시로 예정돼 있고 아직 시간이 있지만 또 네. 내일 그러니까 저희 현재 녹음하고 있는 지금 이 방송이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는 내일 화요일날 가나와 미국에서 평가전이 월드컵 여기는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더 하기도 네. 하고요. 어제 부천과의 경기가 있었어요. 13라운드 K리그 챌린지 13라운드 부천과의 경기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네, 경기 결과는 전반 37분 서명훈 선수의 논스톱이었죠? 상대 수비수가 떨궈준 공을 그쵸. 가슴으로 한번 탈피한 이후에 그렇죠. 네, 바로 땅볼로 깔아서 바로 구석에 골대 구석으로 차는 멋있는 골과 무슨 세럼이에요? 본인은 의미가 없다고 인터뷰에서 했는데 아 뭐 제 생각에는 여자친구랑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런 세럼을 하겠다 그러기엔 너무 막 과도하게 막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많은 팬들이 그 세리머니를 끝나고 많이 따라했어요. 예, 여성 팬들이 또 서명훈 선수가 처음에는 막내라서 좀 그러니까 기가 좋은 건 아니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소극 그러니까 조심스러워 플레이는 아닌데 그 네. 행동들은 그랬는데 이제 좀 선배들이랑 많이 친해진 것도 같고 이번에 또 언더 19세 대표팀에 뽑혔던 자축하는 골이 됐습니다. 감독님 뭐 부천전 리뷰 한번 해주시죠. 뭐 그날 골장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서명 선수의 어떤 위치 선정 그리고 볼을 컨트롤해서 슈팅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플레이들은 상당히 어린 나이치고 역시나 감각적인 플레이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또 네. 전체적으로 그린을 봤을 때는 부천도 만만한 팀은 아니었다. 네. 네. 사실 지난 첫 경기, 그러니까 지난 원정에서의 부천전 경기를 다시 되돌아보면은 사실 그때는 정말 단순했던 부천의 네. 플레이였죠. 수비에서 미드필더로 거치지 않고 공격으로 이어졌던 이런 경기 흐름이었는데 이날 경기는 정말 미드필더로 거치고 다양한 플레이가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원에서의 압박도 상당히 강했고 네. 때문에 대전이 상당히 고전했던 경기는 치렀지만은 대전 역시나 지난 경기하고는 다르게 다양한 루트의 공격을 많이 시도했고 그 다양한 공격 루트에서 득점 루트를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경기였다고 좀 보여졌습니다. 또 새로운 선수가 또 새로운 선수는 아니지만 또 선발 출장을 네. 리그에서 하는 이인식 선수가 그렇습니다. 또 저 팬 입장에서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날 경기에서 가장 큰 이득은 물론 네. 승리와 승점도 있겠지만은 중앙 수비수 또 미드필더의 어떤 옵션이 조금 더 생겼다라는 게 이날 경기를 통해서 얻었던 결과였던 것 같아요. 네. 안현규 선수가 그동안 중앙 수비로 출전했었는데 미드필더에서의 어떤 역할을 보여줬고 네. 이인식 선수 역시 이인식 선수도
윤원희 선수를 기준으로 했던 어떤 중앙 수비 라인에 한 명의 선수를 좀 옵션을 줬기 때문에 남아 있는 그 정규 리그에서 어떤 조진호 감독이 포지션 로테이션에 좀 활로가 좀 더 숨통을 치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처음에는 왼쪽 수비를 봤다가 몇 분 안 지나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아직 못 잡는 건가 하고 약간 걱정됐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플레이를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 경기를 보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체를 그 같은 경기 중에 포지션을 바꾸고 이런 거는 같이 보셨잖아요. 아, 저는 경기를 잘 몰라요. 다시 집에서 봐야지. 아 그랬구나 하는데 경기 도중에는 사실 집중하는 게 좀 달라서 저는 응원에 좀 더 집중을 하니까 잘 못 보겠더라고요. 사실 예 방송 보면은 새로워요 좀. 아, 못 봤던 부분을 네. 또 보니까 예. 지난해 또 관중석 보고도 좀 응원을 많이 하셔서 놓치시는 네. 부분이 또 있으셨을 것 예. 같아요. 그 사실 뭐 꼭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응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 그 같이 예.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즐기자는 의미에서 네. 하시는 거니까 축구를 즐기는 방법은 또 사람마다 아, 그렇죠. 예, 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요. 부천 좀 굉장히 후반전에 시속 게임으로 네. 이어져 갔고요. 양 팀 다 점유율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했던 게 그렇죠. 눈에 보였었어요. 네. 예, 또 서명호 선수가 또 풀타임을 출전하면서 네. 일단은 공격진에서 유일하게 서명호 선수만 교체를 네. 시키지 않았고 서명호 선수의 컨디션을 좀 조진호 감독님께서 믿고 계속 쓰셨던 것 같아요. 그날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날 경기 보면서 챌린지 리그에서 이렇게 재밌는 경기가 있을 수 있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던 게 물론 득점은 한 골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시속 게임도 상당히 그러니까 경기의 템포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박진감이 네, 좀 그렇죠. 예. 있었고 예. 또 양 팀의 응원도 또 치열했죠. 그렇죠. 부천이 그렇죠. 전에 저희가 원정 갔던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저는 부천이 아 요즘에 성적도 안 좋고 뭐 구단이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아 내심 그 저번 방송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내심 아 부천 망했나? 그 정도까지 했는데 예. 어제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건재하더라고요. 옛날 모습 네. 많이 있더라고요. 목소리도 크고 네. 다시 대전에서 보게 돼서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 서포터들끼리 좀 친하신 것 같아요. 네, 부천의 회장 서포터 회장님이 대전에서 대학교를 다니셨어요. 아 그러셔서 그래서 좀 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저는 그날 경기에서 좀 아쉬운 면을 뽑자면은 네. 공격수 또 김찬희 선수를 좀 뽑고 싶어요. 뭐 다른 것보다도 김찬희 선수가 움직임이라든지 분명히 우리 선수들이 이용한 어떤 그런 플레이들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네. 박스 안에서의 뭐 볼터치라든지 여유로움 또 마지막 꼭지점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숙하다. 그리고 기복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김찬희 선수의 박스 안에서의 어떤 여유로움이라든지 볼터치 이게 앞으로 대전의 어떤 네. 성장이라든지 본인의 성장도 더 이루는데 중요한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찬희 선수 그날 그 골문 앞까지는 잘 오는데 그 그러니까. 문전 처리가 굉장히 예. 좀 아쉽더라고요. 네. 완전히 발만 갖다 대면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놓친 것도 있었고. 예. 그래서 뭐 지난 뭐 김찬희 선수가 골 넣었을 때 그런 사항들을 보면은 상당히 뭐 움직임도 좋고 볼터치 좋고 다 좋았는데 이런 기복의 차이, 공격수로서 박스 안에서의 기복의 차이는 분명히 고쳐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볼터치랑 마지막 슈팅까지 그렇죠. 날리는 그 마지막 과정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첫 번째 역할은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네. 상당히 그 가치로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김찬희 선수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면은 본인도 성장을 이룰 수 있고 팀도 더욱 성장을 이룰 것 같습니다. 김찬희 선수는 스타성이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잘생겼죠. 그렇고 네. 또 인성도 좋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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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여러분들도 있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저는 또 부천전 보면서 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격 위주의 네. 그 선수들을 많이 지적을 하지만 네. 지적하고 얘기도 많이 하지만 또 수비 라인 좀 제가 유심히 봤던 게 네. 장원석 선수랑 임창호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다 임대이지 않습니까? 네. 아, 이 선수들을 내년에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어렴풋이 조금씩은 들더라고요. 둘 다 윙인가요? 윙백이죠. 네. 측면 수비수를 보고 있죠. 예. 임창호 선수는 또 그 언더 국가대표 팀에서도 또 뽑힐 만큼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사실 우리가 승강이 되고 뭐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고 하면은 선수도 어떤 동요가 좀 있지 않을까요?
팀에서 아 그 선수랑 관련이 없나? 계약이 마감 종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프로는 저는 근데 네. 그런 거는 팀이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하지 않은 팀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가 이 팀의 애정을 더 가질 수 있는 거는 서포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것도 한 가지 중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더 열심히 응원을 하는 게 그 네. 선수들에게 좀 더 대전에 애정을 갖게 예,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네,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 시즌 장원석 선수와 임창호 선수가 측면 수비수를 보면서 네. 수비의 안정을 깨운과 동시에 공격에서도 분명히 네.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더 팬들 입장에서는 내년 시즌에 또 아쉬움이 또 벌써부터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조금씩은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승강하고 생각하죠 뭐. 네. 일단은 저희 대전 같은 팀이 네. 저는 이런 임대 선수에 대해서 네. 유명희 선수도 작년 임대였다가 그렇죠. 완전 영입했으니까 네. 그런 임대 선수를 데려오는 걸 좀 더 활발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같은 팀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죠. 네. 다른 해외 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임대 선수를 네. 굉장히 잘 활용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임대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K리그에서 활성화돼야지 그렇죠. 선수의 가치도 다시 재발견할 수 있고 K리그 자체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대의 어떤 그런 문화 네. 전체적으로 모든 팀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대전에서 임대를 왔다가 잘 돼서 나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렇죠. 예. 누구 있었죠? 없었나요? 김영범 선수는 원래 잘 됐었나? 원래 잘했나? 다시 이게 기량을 회복해서 가신 거였고 그쵸. 뭐 그런 선수들 앞으로도 네,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많은 네. 그런 좀 기회를 많이 대전에서 얻어가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부천전에서는 앞에서 전 방송에서 공지해드렸다시피 대전이 스타데이였는데 저희가 좀 아쉬웠던 게 대전이 스타데이에 대해서 저번 방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못했어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저희의 좀 준비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네, 뭐 다음부터 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근데 네. 설명을 못한 거에 비해 뭐 선수콜을 가는 과정이나 좀 괜찮게 됐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뭐 그리고 그 선수콜을 하러 가는 과정에 일반 팬분들도 많이 네, 같이 가셨고요. 적혀서, 네. 그리고 이제 경기장 안에서 못 쓰는 이제 홍염이나 이런 것들도 그곳에서 썼고요. 네. 그 코치님께서 저희가 응원하는 거를 영상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좋았습니다. 네. 선수들도 그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네. 아 그리고 송주환 선수가 마지막에 창문 열고 네. 아 손 내밀고 막 더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가 반응할 때 좀 보람을 느끼거든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정말 좀 보람이 있습니다. 네, 같이 즐기는 문화는 그렇죠. 네. K리그에서도 더 많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재밌게 즐겼으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도 또 재밌는 거였고 또 일반 시민들, 일반 팬들 분들께서도 또 이렇게 막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하게 봐주시는 것 같고. 네네. 네. 자, 그러시면 감사하죠. 네. 아 그리고 서포터는 계속 감독 교체 반대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단에서 감독 교체에 대해서 교체 반대에 대한 시위를 예. 그러니까 구단에서 얘기가 한번 왔어요. 구단에서 약간 곤란하니까 그만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그 공지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김세한 사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바뀔 시장님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계속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이 아니라 사장 교체? 네, 사장님. 제가 정정 말씀드릴 당황해가지고 예. 이번 5월달에 감독 교체라고 했나요 제가? 네. 제가 언제 뭐라고 했습니까? 커트 해가지고 네. 예. 5월에 감독상도 또 조진호 감독님께서 받아주시고 네, 선수들 선수들도 막 굉장히 뭐 그 마지막 사진 찍을 때 승리 사진 찍을 때도 막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조진성 감독님께서도 그 상패였죠? 상패를 들으시면서 네. 네, 많이 또 서포터즈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 주셔서 대전이 그 K리그 감독상을 받아본 기억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있었나요? 그냥 순간적으로 좀 궁금해서 언제가 있었을까요? 저희는 항상 옛날에 뭐 상 같은 거 있을 때 네? 뭐 페어플레이상
뭐 서포터즈상 뭐 이런 건전한 상을 위주로 받았군요. 실력보다는 경기 외적인 그런 쪽으로 정신적인 어떤 장면을 강조하는 상을 많이 받았었는데 참 양방 정신이 뛰어나다는 그런 쪽에서 예. 감독 하여튼 시티즌 팬 여러분이나 또 시티즌 선수들한테는 또 뜻깊은 격려하죠. 뭐 예, 리그도 1위하고 있고 네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근데 첫 달 그러니까 개막하고서 개막 달은 최가 하나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계속 연승하다가 이번 달은 사실 성적이 좋다고 할 수 없지 않나요? 무가 어쨌든 있으니까 그것도 있었지만 그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을 무패라는 게 좀 덮어주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협회에서 내린 또 클래식이 일단 잠깐 휴식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월드컵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저는 개인적인 욕심에서는 클래식에서 아직 그 월드컵 동안 경기를 진행하지 않으니까 또 연달아 6월까지 한번 또 2연속해서 기록을 한번 남겨보시는 것도 팬 입장에서나 감독님께서도 욕심이 좀 있지 않을까요? 아유, 감독님이라면 있겠죠. 꼭 있겠죠? 감독이라는 위치에 있으시면 그렇죠. 네. 또 그게 또 감독님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명예로운 순간이고 그렇죠. 기록에 남는 순간이기 때문에 또 감독님 또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다음 주 요번 주죠. 일단은 요번 주에는 또 시비르라는 러시아 프로축구 팀과 친선 교류전이죠. 교류전이 있는데요. 티켓을 많이 막 돌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좀 벌써 나온 게 1원. 네. 중고나라 1원. 자, 1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원이면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1원에 판다고요? 예. 누가 파는 거예요? 이 대회가 지금 중도일보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 친선 축구 대회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많은 팬들한테 좋은 축구를 좀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오는 걸 원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그날 와서 그 팬이 돼서 이제 다음 경기 그렇죠. 때 와서 한번 구매하고 경기를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때는 월요일 말씀하시죠. 그런 거 보면 중도일보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도일보 사랑합니다. 스튜디오도 좋고 스튜디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중도일보 감사합니다 정말로. 네. 이 11회전은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충주와 14라운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경기 뛰지 못한 선수들 그런 선수들 위주로 조진호 감독님께서 꾸려가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네네. 러시아 팀이잖아요. 네. 또 대전이잖아요. 네. 그 월드컵 을 겨냥해서 한국이 러시아를 이기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구단에서도 홍보를 미리 보는 러시아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또 관심을 뭐 팬 여러분들께 갖게 하는 것도 또 좋은 방향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11회전은 일단은 주전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일단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쪽 정도 쪽으로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풀타임보다는 잠깐 뭐 팬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어떤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동안 경기를 뛰지 못했던 선수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번 경기 때처럼 이인식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또 새롭게 또 등장할 수 있는 경험이거든요. FA컵을 아쉽게 탈락했지만 이런 경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선수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시고 팬 여러분들께서도 입장권 많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리치대전컵에는 사실 관중이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서포터 쪽으로도 오셔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번 경기와 비슷한 또 같은 또 서포터 중에 또 열띤 응원을 보여준다면 또 팬 여러분 일반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또 대전 시티즌이라는 팀에 대해서 또 매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14라운드 충주와의 경기가 있는데요. 충주 프리뷰 해야 됩니까? 이 정도입니까? 충주 뭐 나름 충청더비인데. 근데 충청더비란 말을 붙여도 될까요? 근데 솔직히 저도 좀 그런 건 있네요. 아직은 갭이 좀 아직 많이 나는 팀이라 충청더비인데. 충주에 대해서 뭐 저번 경기도 저희가 승리를 했었죠. 저번 그렇죠. 충주와 충주 원정에서 승리했던 좋은 기억이 있었죠. 네, 있었고.
뭐 다른 얘기를 필요. 아 제가 해야 되냐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닌데요. 아니 깜짝 놀랐네. 아니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방심하지만 않으면은 네. 중간 이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대전의 공격이라든지 수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만큼 지난 경기에서 충주의 수비진들의 잦은 실수로 인해서 대전이 공격을 공격에서 득점을 하는데 좀 더 수월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 저는 그 아이. 이건 아까 얘기했어도 되는데 아드리아노 선수가 예. 좀 견제를 지금 상대편들로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굉장히 아드리아노 선수도 좀 불편해하고 좀 신경질 부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또 그런 부분을 또 뭐 충주전에서도 해소를 하던가 그렇죠. 그 아드리아노 선수를 약간 구출하는 그런 거죠. 네. 근데 구출 작전을 한번 펼쳐본다면 아드리아노 선수에게 그렇게 집중이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열리는 네. 그렇죠. 김찬희 선수한테 기회가 좀 많이 열리는 네. 현상을 네. 전반전에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으니까요. 예. 선수가 일단 수비수가 두 명 일단 기본적으로 아드리아노 선수한테 붙고 플레이하다 보니까 네. 아드리아노 선수가 원래는 한 선수 정도는 가볍게 벗겨내는 그런 플레이를 했었는데 두 명 선수를 벗겨내다 보면 또 한 선수가 붙다 보니까 네. 그 과정에서 볼을 뺏기는 네.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는 것 같아서 또 초반에 보여줬던 게 있지 않습니까 아드리아노 네. 선수가. 그래서 팬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요즘 기대에 비해 네. 좀 많이 좀 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하시는데 뭐 저번 경기 때 골른 서명 선수도 뭐 초반에는 정말 좋다가 이번에도 또 다시 부활포를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또 아드리아노 선수도 충주전 네, 골 가능하죠?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아드리아노 네. 선수가 그동안 뭐 득점은 없었지만은 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우리 선수들이 이용한 이타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한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네. 시즌 초반에는 뭐 개인적인 플레이에 많이 치중을 했다고 하면은 점점 리그가 진행될수록 우리 선수를 이용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골을 넣으면은 뭐 더없이 좋겠지만은 네. 골이 아니었을 때 본인이 우리 선수들한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도 옳다고 생각하니까 뭐 골, 어시스트 뭐 구분 없이 네. 어떤 거로든지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충주는 일단 저희가 홈이기 때문에 원정 팬이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저번 경기 때는 부천이 그쵸. 정말 열심히 응원해줘서 저도 네. 정말 열심히 응원했는데 또 약간 시너지 효과가 양쪽에서 일어나서 좀 더 열정적으로 네. 했던 것 같은데 충주전에는 이렇게 그런 동기가 좀 아쉽게 없을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응원 관련해서는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팬 문화이지 않을까 네. 싶은 게 부천 같은 경우 왜 전부터 이제 부천 네. SK 헤르메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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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 팀이 있음으로 인해서 팬이 좀 많아졌었는데 충주 같은 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내셔널 리그에서 네. 어떤 생성이 됐던 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차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팬심이 정말 그렇죠. 네, 충성심이 높은 네. 거였기 때문에 충주도 이제 신생팀이고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팬 문화가 좀 더 자유롭게 또 형성돼서 저희 뭐 대전처럼 좀 더 충성심 있는 팬들이 많아져서 주고받는 응원 문화가 좀 더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주라는 도시도 근데 사실 놀거리나 이런 즐길거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사실 축구팀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조금만 하면은 많이 근데 경기장도 그때 있겠죠. 보니까 사실 팀 팬들이 많이 찾아오기가 약간 불편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시간도 너무 네. 노후된 것도 있고 티켓 가격도 많이 일반적인 다른 팀의 티켓 가격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도 네, 있었고 네. 아 그때 밤 경기를 라이트가 안 켜져서 못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충주가? 그런 점에서는 일단 대전은 아니지만 앞으로 K리그가 발전해야 나갈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협회에서도 예. 많은 관리가 필요한 그렇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번에 스코어 맞추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 이게 그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못 맞췄는데 나왔어요 청취자에서는 네. 이종현님께서 네. 1대0을 맞춰 주셔서 네. 페이스북에 댓글 남겨 주셨던 이종희 님께서 페이지에 남겨 주셨던 네. 이종희 님께서 맞추셔 주셔서 상품인 대전이스타 오늘 티셔츠 안 입고 오셨네요. 네. 대전이스타 티셔츠를 또 6월 13일 11일 전 친선 경기 때 대전이스타 부스에서 상품을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PD 님한테 직접 받아 가시면 되고요.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네.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서포터가 아닌 사람이 받아서 이제 바꿔 이거 생겼으니까 서포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다 갖고 있어요 이 친구는. 네, 또 뭐 앞으로는 그러니까 일단 처음 시행해봤으니까요. 네. 네.
아니 뭐 받아도 싫다는 건 아니에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아 또 아 그 저번 때 제가 그 이번에도 못 맞추면 펠리라고 네. 하셨던 제가 언어 소재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던 이, 고종윤님께서 아니, 언어 유희 아니었나요 그거? 네, 저도 언어 유희로 받아들이고 넘기려 했는데 오늘 해명해 주시려고 또 이 현장을 또 찾아주셨습니다. 또 아, 저를 또 지켜보고 계시다고 네, 또 전혀 저희 교회 다니시는 형님이라고 네. 전혀 폭력적인 행사를 하지 않고 네, 저희를 놀리기 위해서 했다는 걸 해명하시려고 오셨고 오늘 또 예, 또 권영민님과 함께 오셨는데 스코어 맞추기 한번 해주시죠. 같이 오셨는데 네, 충주전 해주시죠. 충주전. 충주는 2대 0. 충주는 2대 0. 고정윤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3대 0이요. 아, 3대 0님이라고 권영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팬문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팬문화 남자들만 오는 팬문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성분들도 함께 해주는 팬문화가 네.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여, 여성분들이 있는데 맨날 오시는데 물어보시죠. 근데 저번에 못 맞추셨죠? 네, 아쉽게 못 맞추셨으니까 이번에는 댓글로 맞추면 현장에 왔을 때 한번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코어 맞추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부터 할까요 오늘? 충주전. 충주전만 하죠? 11호전은. 아, 네. 약간 무의미한 거가 됐고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저는 충주전 저는 2대 1 예상합니다. 2대 1이요. 우리 뭐 저번에 벌칙 같은 거 하는 거 안 했어요? 아, 벌칙이요? 아, 벌칙. 우리 이제 두 배수 해 볼까요? 어떤 거요? 그냥 일단 두 배수로 한다. 두 가지 할까요? 네.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예. 예. 다음 네, 네. 진행 때 한번 네. 네, 고민해 보도록 네. 하고요. 팀장님. 네. 저는 원래 3대 0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해주셨으니까 저는 3대 1 하겠습니다. 3대 1이요? 네. 저는 네. 1대 0 하겠습니다. 어휴. 네. 1대 0. 네. 왜 그러시죠? 충주 꼴찌인데. 아, 뭐 그렇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한 2대 0, 3대 0 저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정말 네. 아니 뭐 예사로 할게 예사로 걸 너무 딱 집어 주셔가지고 이거 충주 감독님께서 네. 충주 그래. 선수들 버스 타고 온데 틀어주면은 네. 아, 설마 틀어주시겠습니까? 이겨야겠다는 막 생각이 막 드는 아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예. 네. 또 일단은 정답자가 일단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정답자가 나오셔서 저희 이렇게 못 맞추는데 정말 빨리 나와주셔서. 팬 여러분들께서도 또 더 많은 참여와 예? 또 네. 뭐 서포터즈가 아닌 일반 팬들분들께서 그냥 재미로 한번 맞춰주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또 스코어 맞추기 참여 방법은요. 대전시티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댓글이나 대전시티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결과를 맞춰주신 세 분께는 대전시티 티셔츠를 선물을 피디님께서 해드리고요. 당첨자는 댓글 작성 순서대로 하니까요. 네, 저희가 뽑은 스코어 중에서도 고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도 빨리 저희 걸 제외하고 찍으시죠. 아 그런가요? 아, 그 찍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해주시면 네. 네. 티셔츠를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감독님 강원도 먼 길 갔다 오셨는데 네. 유수년 소식 전해주셔야죠. 아 지난주 유소년 팀 그 주말 리그는 모든 연령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네. 언더 14하고 12세 팀이 강릉에서 이루어졌던 7대계 전국 유소년 클럽 대회를 출전했었는데요. 네. 12세 팀은 8개 팀이 한 조가 돼서 1, 2위만 본선에 진출하게 돼 있었는데 3승 1패로 해서 조 3위가 돼서 예선에서 본선행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네. 또 10세 팀 같은 경우에는 7개 팀 중 조 1위를 해서 6강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으나 6강에서 0대 0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좀 패배라고 돌아왔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네. 졌을 때 좀 우는 친구들도 있지 않나요? 아, 그래서 이번 10세 팀 같은 경우는 승부차기로 네. 경기를 졌어요. 사실 지난 동계훈련 때 경주컵에서는 승부차기로 우승을 했던 어떤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6강에서 승부차기로 패하면서 네. 정말로 이 잔인할 사 어린 선수들한테 정말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승부차기가 네.
꼭 이루어져야 되나. 또 유소년 네, 지도자로서의 네, 네, 또. 네, 그래서 아 이기면은 뭐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참 그런 승리 짜릿하죠. 기쁨의 네. 짜릿함을 맞이하겠는데 막상 우리 아이들이 경기를 지니까 실질적으로 좀 거. 이런 네. 데미지가 좀 커요. 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길게 할 때는 뭐 며칠 이상이 또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필드에서 골을 네. 허용하고 지는 게 승부차기 패보다 낫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뭐 멀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큰 부상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서 뭐 네. 소정의 아이들의 목적은 달성하고 이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뭐 네. 팀의 감독으로서 이 어린 선수들이 앞으로 대전시티즌 선수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성적보다는 앞으로도 기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훈련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또 짧은 생각을 아니 깊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예. 또 패배에 대한 뭐 선수 어린 선수의 영향력을 또 감독님께서 네. 또 잘 보살펴 주실 거라고 네. 믿고요. 그럴 때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어렸을 때 네. 괜찮아지던 것 같은데 핫바 먹었습니다. 핫바. 아, 좀 약하지 않았나요 핫바? 일단 좋은 성적을 거뒀기 네. 때문에 네. 예. 나는 앞으로 시티즌의 미래가 정말 네, 주목되고요. 네. 팀장님 뭐 서포터즈의 문화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그 저번 경기 때 서포터즈가 이게 점핑을 하는 장면이 TV에 잡혔더라고요. 네. 그 전광판에도 나왔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거기에 잡혔는데 네. 제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TV를 잡으니까 그만 못 두겠더라고요. 계속 뛰어야 될 것 같은.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우리가 항상 선수들과 함께 뛰고 있다는 그런 의지 같은 걸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되게 한정적으로 했었거든요. 사실 대전스타가 제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해주면 훨씬 멋진 뷰가 나오고 선수들이 그런 거 보면은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주 대전스타 사실 일이 좀 많습니다. 그 11호 경기도 당연히 아 이건 대전스타의 일이 아니 대전스타만의 일이 아니네요. 네. 그 11호 경기도 있고 그 유 언더 18세 홈 경기 그 14일 토요일 이건 왜 제가 여기다 써놨죠? 이거 감독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제가 소개하려고 했는데 팀장님 소개해 주세요 그럼. 아니, 말씀하셨다시피 금요일날 네. 이번 주 금요일날 7시 30분에 11호 러시아 프로축구팀인 11호와의 충성 경기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정돼 있고요. 또 14일 토요일날이죠. 네, 오후 4시에는 네, 언더 18세 대전 시티즌 홈 경기가 충남 기계고등학교 기계공고에서 공고운동장에서 발음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기역자가 네 개가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어렵네요. 운동장에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충주와의 경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홈 경기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수요일 날 또 예전에 대전 시티즌 선수였던 네. 네, 지금 독일 프로축구 3부리그에서 뛰고 있는 정현웅 선수. 발음하기 어려운 충남 기계 공고 선수 출신인 네. 네, 정현웅 선수가 충남 기계 공고 선수 정현웅 선수가 사실 정말 좋아했고 기대도 많이 했던 선수인데 네. 독일로 떠나게 돼서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대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개인적인 소식통에 의하면 예, 지금 현재 뛰고 있는 독일 팀과 2년 재계약을 했다고 오. 예, 선수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티즌 선수였기 때문에 뭐 기대를 가져주시는 거는 팬 입장에서는 또 좋은 분야일 것 같고요. 아, 또 저희 대전이스타 방송 라디오 방송이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한 하루 앞당겨서 수요일 오전 11시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팬 여러분들 좀 일찍 한 번 더 일찍 또 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수요일 날 방송이 나가니까 네. 그 수요일 날 8시에 정현우 선수 만나는데 소식을 많이 들으시겠네요. 팬들이. 아, 네. 아니 그럼.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서. 아, 날짜를 헷갈렸네요, 제가. 왜요? 아,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였군요. 아, 그렇죠. 저는 만났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정현우 선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 도시 여행자로 수요일 날 오후 8시에 정현우 선수와 만남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대형동 도시 여행자 팬 여러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예, 거기 와서 좀 얘기 나눠 보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이야기 이제 대전스타 라디오 여덟 번째 이야기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월드컵 얘기도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금세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내일 경기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국가대표 가나전이요? 네네. 뭐 집에서
집에서 봐야죠. 네, 여유를 그러니까 오전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겠냐는 얘기는 어, 네. 그 경기 어떤 전술적인 평을 얘기하는 걸 보는 거 아니었나요? 아, 저는 좀 자유로운 부분에 대해서 아, 짜영이도 그냥 집에서 보실 거죠? 그래야죠. 오전 8시 어디 나가긴 내일 맥주 할까요? 아침에요? 아침이에요? 아침 8시에요. 아, 몰랐습니다. 저는 또 내일 시험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시험을 보고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대학생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네, 월드컵을 위해 K리그 클래식이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축구팀 대전시티즌이 참가하고 있는 K리그 챌린지는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시즌은 홈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대전시티즌입니다. 챌린지 리그에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대전시티즌. 우리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대전시티즌 홈경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Support our local football club. 감사합니다.